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얼굴 보이시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또 제법 쌀쌀해졌죠. 네. 오늘 제목은 봄의 소리에 단풍 들었네 어이시구. 하고 정해봤는데 단풍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네, 떨어지고 있죠. 네. 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 남자 소리꾼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장님이 또 발걸음 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시에 큰 일이 있으셔서 오늘 못 오시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좀 아쉽죠? 시장님도 뵙고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또 같이 즐기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오메 소리에 단풍 들었네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네.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까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그 초연입니다. 아리랑 메들리를 이 가야금무 병창으로 새롭게 꾸며봤다고 합니다. 아는 참된 나를 의미하고, 리는 알다, 통하다의 뜻이며, 랑은 즐겁다, 밝다는 뜻. 그래서 참된 나를 찾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참된 나를 오늘 아리랑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곡을 성부를 나눠서, 이 판소리나 가야금 병창은 성부를 나눈 거를 잘 못 보셨죠?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성부를 나눠서, 네, 황송웅 명창이 재구성한 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처음으로 이 곡을 듣는 행운을 받으셨습니다. 좋죠? 행운 받으셨나요? 네! 네. 이 소리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 명창 예능 보유자 황송웅 명인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 제자들 이경진, 고혜수, 김유빈, 이다은님이 소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수에는 박병준 명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산재 수공가 중에 토끼 배가 흐르는 대목을 우리 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공가에 있는 보유자이시고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 아주 화려하시죠? 예, 네, 남원 국립국악 민속국악원의 원장님으로 재직 중이신 왕기성 명창이 예, 토끼 배를 어떻게 가르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끼가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는지 들어보실까요? 네. 네, 그리고 역시 이 고수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국법 전수조교이신 박시양 명고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무대는 동초째 심장가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입니다. 보성소리 눈뜨는 대목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안 들어보신 분? 제가 많이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보성소리 눈뜨는 대목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동초째 눈뜨는 대목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이 동초째는 굉장히 그 특징이 논리적이며 정확한 사설과 인면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동편소리를 근본으로 하여 끊고 맺음의 분명한 성음, 극대화된 감정이입의 표현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봉사 눈뜨는 대목은 이 한국의 아름다운 효사상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즐겨 부르는 대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심청정 가운데 가장 이 클라이막스 대목으로 그 해보면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소리에는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이시고 또 지금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 이사장으로 예, 재임하고 계시는 송재영 명창이 고수 박시양 명고의 복반주에 맞춰서 수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이력이 화려한 만큼 소리도 굉장히 힘차고 예, 오늘 굉장히 그 들어보기 힘든 소리를 이곳에서 들어보실 텐데요. 이 소리가 우렁차고 힘찬 만큼 취임새도 어떻게 한다? 에이, 힘차게 우렁차게 해야지. 그렇게 힘할 대기 없이 하면 토끼가 배 가르게 생겼어요. 도망 못 나오고 신봉사가 눈 뜨다가 다시 감기
생겼네. 자, 취임새를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암은! 암은! 그러지! 그러지! 잘한다! 역시! 자, 예! 그 말 하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평창하신 분들 아름다우시잖아요. 예, 평창의 가끔 그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또 아름다운 아리랑을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첫 무대부터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아리랑
고개로 간다. 우둠산 허리에 해저 물어 간다.